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또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 때문에 좀 바쁘게 오늘을 좀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보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한 팁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시큐어 코딩하고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챗GPT의 API를 사용한다면 완전히 이제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이제 플러스 버전인 코드 인터프리터들을 사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활용한 취약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웹패킹할 때 많이 사용하는 DVWA라고 하는 취약한 웹소스 코드이고요. 여기에서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GitHub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폴더 중에 취약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파일 업로드 취약점, SQL 인젝션,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 쪽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결과들을 나오냐? 우선은 결과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완전히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건 좀 정교한 이제 질문들이 좀 필요할 것인데 아무튼 요런 PDF 파일을 제가 이제 손을 하나도 안 대고 그냥 질문으로만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을 보기보다도 제가 했던 히스토리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로우.php 요거는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SQL 인젝션이군요. SQL 인젝션과 관련된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된 PH 파일에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설명해 줘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전 챗GPT의 이제 프론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스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요청을 했죠. 근데 그 방식이 아니고 이제 업로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PH 코드를 직접 업로드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 얘가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챗GPT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파이썬 코드 중심으로 이게 이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업로드됐던 파일을 오픈을 먼저 해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PHP 코드를 여는 과정들, 그 다음에 그 리서트 값이 자동으로 얘가 이제 출력을 하면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PHP 파일을 우선 내용을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파이썬 코드로 읽는 과정들, 리서트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것을 이제 챗GPT 결과 여기 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코드도 있다. 물론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아래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능들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면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죠. 안전한 시큐어 코딩으로 그러면 수정을 해주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게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의 이제 하나의 기능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챗GPT 내부에서 이제 파이썬 코드로 현재는 이제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작업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요것을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되는 링크를 또 만들어 줍니다. 요게 이제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정된 코드를 봅니다. 요거는 이제 시큐어 코딩이 적용된 코드들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그 코드를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작업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요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을 생성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이 이제 보안이 강화된 PH 파일 다운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것을 다운로드가 되게 되는 거죠. 소스 코드가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PHP 코드로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죠. Prepare Statement 방식으로는 바뀌었지만은 또 요것을 테스트를 하고 실제
취약점이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 혹시나 이제 코드들이 잘못됐는지는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더 나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안전하지 않은 코드 설명과 소스 코드 위에서 설명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코드하고 생성했던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PDF 결과 보고서로 좀 생성을 하고 다운로드 받게 해줘라고 또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것도 이제 파이썬으로 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용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 업무를 할때 PDF 파일 같은 경우나 엑셀 파일들, 뭐 PPT 요걸로 이제 자동 생성하는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코드입니다. 그 코드를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이제 한국어로 제가 이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위쪽에서 이제 만들었던 코드들을 다 이제 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보고서, 보안 보고서 다운로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링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열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요 파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보안 솔루션에서 시큐어 코딩을 포함을 해서 여러 이제 보안 솔루션에서 이제 보고서들을 작성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조금 더더 이제 좀 수정을 해야 한다, 요청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어느 정도 잘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좀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형태를 이제 보안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분야.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나 그런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팁들을 하나 좀 공유를 했고요. 여러분들 플러스 요거 많으신 분들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